친구들아요,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 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자의 민석 쌤이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선생님이랑 고려의 마지막 불꽃, 고려의 마지막 불꽃 바로 공민왕에 대한 내용을요, 업적을 선생님의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민왕 하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31대 군주였던 이 공민왕이 비극적으로 피살당함으로써 사실상 그 다음 우왕, 창왕, 공양왕, 내리막길 가게 되고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요 침몰 가라앉게 됩니다. 이 공민왕이 개혁군주로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공민왕의 죽음이 참 비극적이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공민왕의 업적들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암기비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 써드린 이 암기비법을 가지고 공민왕의 문제가 모두 다 풀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말이지, 사실상 이거 하면 거의 끝나. 공민왕의 업적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담아가면 한 85%에서 90%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한번 장담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공민왕의 센세이션 암기비법. 암기비법. 자, 여러분 갑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나이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몽정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 있었어요. 몽정기. 아, 이거 야한용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몽정기. 이 몽정기란 영화가 15세 관람가야. 그렇게 야한 영화가 아니고요, 정말 그 청소년들의 어떤 성에 대한 고민거리와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를 정말 재밌게 다룬 영화가 이 몽정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코미디 그 성영화에서는 조금 수작으로 꼽힙니다. 아, 근데 네이버 평점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몽정기란 영화를 선생님 중학교 때 되게 재밌게 봤었어. 중학교 학창시절 때. 아, 그때 이걸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가지고. 아, 이러면 나이가 많아지나? 연식이 좀 되나요? 자, 그 몽정이라는 영화는 이제 비디오로 봤단 말이에요, 비디오. 그때 비디오 VTR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 DVD는 아니? 그래. VTR이라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 그 있어요. 아무튼 그 몽정이라는 비디오를 집에서 봤습니다. 그때 우리 집 비디오 테이프 텔레비전이 뭐였냐면 쌍성전자 TV였다고, 쌍성전자. 그냥 하자. 암기 비법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쌍성총감. 그래. 자, 그때 우리 집 TV가 쌍성전자였는데 LG전자 아니에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아, 신난다. 정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자, 갑니다. 몽정기. 그때 우리 집에 TV가 뭐였다고? 쌍성전자. 이 몽정기라는 영화를 쌍성전자 TV로 정말 신나게 봤다고요. 이거 하면 끝. 자, 바로 갑니다. 몽정기. 몽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 기 동그라미. 와, XXX야. 선생님, 몽정기 XXX가 뭐나요? 다 이거 없애버리고, 못하게 해버리고요. 다 까부숴버리죠. 자, 몽골품 폐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민왕의 업적은요, 반원 자주정책이 원칙이에요.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 고려 자주권을 회복하는 정책이 그분의 대표적인 정책 아니었습니까? 몽골품은 없애버려요. 변발 금지시키고요, 호복 제거해버리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성육부였던 고려의 중앙관제가 일부사사로 격하되지 않았습니까? 그 격하됐던 일부사사를 관제를 복구시키고요. 말로 몽골풍의 X. 몽골 꺼져! 몽골풍의 X야. 자, 정자 중요한데요. 자, 정동행성을 박살내버리죠. 정동행성. 이 다루가치나 행성은요, 몽골이 만들었던 하위 조직들이야. 근데 이 정동이 뭐냐면은 동쪽을 정벌한다는 건데, 자, 1270년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 원 간섭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고려를 앞세워가지고 일본 원정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야, 고려, 너네 배도 잘 만들고 물에서 잘 싸우잖아. 우리가 일본 쳐들어갈 테니까 좀 앞장서! 하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야. 여기서 정동이 뭐라고? 동쪽을 정발한다는 거. 일본이라고요. 당시 일본이 가마쿠라 맞구였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고려랑 몽골, 원나라랑 연합해가지고 여원연합군이 일본의 가마쿠라 맞구를 정벌하기 위한 전초군사기지가 이 정동행성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이 가마쿠라 원정을 정벌하러 갔을 때 당시 태풍을 두 번이나 만나가지고 다 실패해버리고 다 물고기 밥이 돼버리죠. 그때 일본이 이제 여담으로, 아, 우리는 신이 주신 바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런 거야? 신풍우식.
그게 싹트고 그 신풍 신국 의식이 싹튼다. 그 신풍을 뭐라 그래요? 일본말로 카미카제라고 하잖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새끼들이 말이야 때려박았던 자살 특공대 이름 그래 카미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여하튼 이 정동 행성은요 고려와 원나라가 일본을 쳐들어가고자 만든 전초기기지였어. 근데 일본 원정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고려를 간섭하는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가 돼요. 고려를 감시하는 CCTV가 바로 이 정동행성이란 말이야. 이걸 깨버렸던 게 우리 공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자 또 있어요. 정자 중요한데요. 자 정방을 또 없애버리죠. 정방. 자 정방은요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인사행정기구로서 만들었던 게 바로 정방이죠. 인사권 강화기구 아니었습니까? 인사권기구? 인사권 장악기구? 이 정방도 없애버려요. 공민한 때까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동행성 깨버리고요. 정방 깨버린다. 됐죠? 특히 여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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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권 정방. 서방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서방은 책 서자야. 글 서자. 도서관 할 때, 서점 할 때 서자. 문신들을 통용했던 기구가 서방인데 그 서방 말고 정방을 없앴다라는 게 우리 공민왕이에요. 자, 길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요. 역시 기철을 잡아 죽인다. 기철. 철기 아니야. 다시 원 간섭기 때 공유로 끌려갔던 수많은 고려 여인들 가운데 원나라 황실의 어떤 지배자가 그 귀족의 부인이나 황실의 부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때 기왕후가 대표적이죠. 옛날 드라마도 있었잖아. 하지원 오빠가 기철이지. 그러니까 기왕후가 원나라 순제 황비가 되니까 이 기철이 이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권문세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이 기철을 잡아 죽입니다. 권문세족 숙청이야 또. 그러니까 몽정기 XXX 됐죠? 갑니다. 몽이 뭐라고? 몽골풍 폐지, 정, 아, 정동행성 폐지, 정방 폐지, 기, 기철 잡아 죽인다. 공민왕 애들 싹쓸이 해버린다. 아, 공문세족 애들 싹쓸이 해버린다. 자, 그 다음, 쌍성전자죠, 쌍성전자.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쌍성총관부를 만들고요. 아, 쌍성총관부를 혁파하고요. 만들었대요. 큰일 날 뻔했다. 쌍성총관부를 혁파한다. 이 쌍성총관부를 원간섭기 때, 우리의 화주 땅, 지금의 철릉 이북 쪽입니다. 함경도 그쪽. 그쪽을 무력으로 다시 되찾죠. 이때 쌍성총관부를 되찾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게 바로 이 지역의 나름 세력가였던 이성계와 이성계 아버지였죠. 이자충과 그의 아들 이성계. 이성계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공민왕을 추모하는 사당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성계 부자가 눈에 발탁되었던 게 이제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무력 수복 과정에서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다시 되찾아온다. 공민왕 업적이고요. 위치까지 알면 좋겠죠.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친구들은요 한국사에서 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쌍성총관부 여기입니다. 여기를 다시 무력으로 되찾았다라는 거. 자 성자는요 성경과 늘려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평합니다. 개평 개명하고요 이름까지. 원래 고려 중앙 교육기관은요 국자감이었죠. 국자감 학교도 나중에 전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성경과 늘려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 말은 뭐야? 그 전에는요 이 고려의 국립교육기관이 순수 유교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술직까지 같이 담당했단 말이야. 기술학부도 있었어요. 근데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성교관을 개편하고요. 이름까지 개명을 했다. 공민왕 업적이죠. 여기서 성장한 애들이 누굽니까? 신진사대부들이죠. 또 물론 신진사대부의 뿌리는 최시종권 최후의 서방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또 이 공민왕 때 많이 신진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자 공민왕 대표적 별표 3개 너무너무 중요하죠. 땅과 백성을 올바르게 변경하는 관청 바로 뭡니까? 전민변정도감이죠. 땅과 백성을 올바르게 바꾸는 관청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전민변정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땅과 백성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말 아니야. 억울하게 빼앗긴 땅 억울하게 노비가 돼버린 양민들 누구 때문에? 곤문세족의 횡포 때문에 그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고요 본래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줌으로써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나라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왕권 강화와 국력 강화를 꾀했던 게 또 이 전민변정사업의 전민변정도감이었죠. 이걸 신돈이 주도합니다. 신돈. 공민왕의 오른팔이었던 신돈이 주도를 하죠. 신돈. 승려였던 신돈. 근데 공민왕의 아쉽게 나중에 이제 또 이 자자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듣기만 하세요. 자자.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게 한다. 자제의를 만들죠. 공민왕 이른바 개이설인데요.
이렇게 또 이걸 깊게 버리면 유튜브가 우리 또 노란 딱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질과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이제 정사도 있고 야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자질이라는 걸 만들었다. 공민왕의 보디가드 집단?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영화 쌍화점의 어떤 배경이 됐던 게 자질입니다. 쌍화점 알아요? 그건 19금이야. 아무튼 자, 몽정기 쌍성전자 아 신난다 신진사되고 신동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생님이랑 공민왕의 암기 비법을요 같이 만나봤습니다. 공민왕의 이러한 개혁정책들은요 자신의 배우자였던 노국대장 공주가 있었죠. 노국공주 원나라 공주였는데요.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는요 공민왕을 믿고 지지하면서 정치적 조언자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애가 없다가 나중에 공민왕이 이제 애가 생겨요. 근데 노국대장 공주가 애를 낳다가 이제 산후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공민왕의 멘탈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와이프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공민왕의 노국대장 공주가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공민왕이 정치의 뜻을 잃고 이제 조금 멘탈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이상한 기이한 짓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측근들에게 의해서 끔찍하게 피살됐다는 게 고려사의 기록인데요. 아무튼 오늘 공민왕의 업적을 만나보면서 그분의 어떤 노력과 또 개인적인 아쉬움까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또 나은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